저는 테레비 세대거든요. 신문 펼쳐놓고 그 아세요? 친문에 이렇게 TV 상영표 있으면은 보고 싶은 거 막 형광펜 쳐놓고 저만 그랬나요?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기다리던 게 있으면 일요일에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제 최애 프로였어요. 그래서 진짜 막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겠는데 아침부터 막 눈도 못 뜨면서 TV 앞에서 TV도 아니죠 테레비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했던 디즈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그 디즈니 좋아하신다면 더 반갑게 들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또 디즈니가 나름 뭐랄까요 그 뮤지컬 영화잖아요. 막 하다가 갑자기 노래하고 와. 그래갖고 음악 나름 음악영화지 않나? 라는 생각에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두 가지 들려드릴 건데요. 하나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노래예요. 신데렐라에 나오는 노래라고 하면 뭐가 있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한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 때 그 생각대로 피미디바미디보 그 있잖아요. 그때 KT였나요? 풍신사 광고. 네. 그거 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 있죠. 네. 아, 안 태어나셨었어요? 그 광고 있을 때? 네, 그리고 그런 비비디바비디부라는 곡하고 또 인어공주에 나오는 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. 해산물들의 노래죠. 언더더시라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언더더시 같이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
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비비디바비디부랑 언더더시 들려드렸습니다. 이 비비디바비디부가 소원을 들어주는 노래인 거 아시죠? 그 파티에 가고 싶었던 신데렐라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노래잖아요. 이 노래를 부를 때 원래 제가 우리 그래도 한번 소원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땐 소원을 빌어보는 마음으로 들어볼까요? 라고 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노래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 눈을 꼭 감고 막
손을 이렇게 약간 교주가 된 느낌이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할 때 그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노래 함께 즐기신 여러분들 남은 올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다 이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곡이고요. 이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또 2부 순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삼바곡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삼바라는 게 막 이런 막 삼바 막 이런 것도 삼바지만 사실은 이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정말 소박한 서민들의 음악이기도 해요. 꼭 여러분들 뭐 지친 하루 속에 있지만 내일은 또 월요일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듣고 기운차게 즐겁게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. 오해 삼바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브루나였습니다. 잠시 후 2부 순서 때 다시 찾아뵐게요.
맞아요. 으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을 또 보사노바로 준비를 했습니다. 원래는 원곡은 들국화의 곡이고요. 근데 때마다 주기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하더라고요. 아마 최근에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이유가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그것도 최근이라기엔 좀 옛날 거죠. 그게 몇 년도야? 그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? 아,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, 여러분. 벌써 11월이에요. 다음 주면 12월인 거 아시죠?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. 하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곡이니까 살랑살랑 잘 편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매일 그대와 들려드릴게요. 매일 그대와